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아침 7시 가량 된것 같은데, 뭐야, 잘안 나와. 온도계가 현재 18도인가 19도인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. 어제 그 함백산 도깨비가 시원하기 때문에 요집 앞에 집이 좀 여러분 좀뭐 낡기는 낡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집 앞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좀 있는데 도깨비가 워낙 그 취향이 이상해가지고 집도 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뭘 이렇게 때려박고 해가지고 좀 이상한 모양이 여러분 되긴 됐어요. 그래도 가족들이 비바람을 피하고 비교적 오래된 집인데 따뜻하고 좋습니다, 여러분. 뭐큰 불만은 없고 아주 캐캐묵은 옛날식 집이지만은 나름 아주 좋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이제 뭔 일을 시작하기 어제 여기 잤는데 아주 저 시원하고 아주 천국이 따로 없어요. 어제 밤에 뭐 머리카락이 있네 없네 하고 찍은 게 바로 요저 함백산 도깨비가 그 만들은 뭐 궁시렁거릴 때 찍기도 하는 자체 제작 촬영 일종의 장비가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은 온도계가 18도 정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요 근래에 여러분 여기는 33도만 올라가도 더워 죽는다고 난리치는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, 여러분. 1년에 그런 날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뭐 요새 태백 시내 이래 보면은 34도만 되면은 길거리에 사람도 안 보이고 뭐 죽는다고 난리예요. 여러분 동네 같으면 아마 34도 같으면 그 까이크 뭐 이러실 텐데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저 비교적 해피 7, 800, 900, 1000 이렇게 선선한 데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30도 초반에도 난립니다. 떠 죽는다느니 뭐 어쩌다니 이러면서 생 난리인데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아마 피웃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아침에 한번 도깨비가 또 궁시렁 잠깐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카메라를 여기다가 일단 끼우고. 안녕하십니까. 어제 그 함백산 도깨비가 요 뒤가 제 방인데. 이 바깥에서 좀 잤습니다, 여러분. 아침에 일어나니까 추워서 좀 개떨듯 했는데, 개떨듯 좀 너무 지나치게 좀 뻥인 것 같고, 하여튼 아침에 좀 추웠어요. 지금도 여러분께 그 온도계를 살짝 이렇게 비춰드렸지만은, 솔직히 태백 함백산 주변에는 밤에 사실 야외에서 자면은 많이 춥습니다. 여러분 혹시 텐트 가지고 오셔가지고 함백산 저쪽에 1300 고지 도로에 가면은 텐트 칠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 가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래턱 위턱이 턱턱 부딪히는 정도로 추위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뭐 도깨비가 아침부터 뭐 저게 에? 이불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느냐 하면은 물어보신다면은 자 어제 여러분 말씀 안 드렸습니까? 오늘은 어디 안 나가지? 집에 뭐요 근처에 밭을 이렇게 갈아엎어 가지고 도깨비 식구들이 일용할 채소 농사를 하기 위해서 좀 이따 이제 기름 채우고 기계 꺼내 와 가지고 밭농사를 시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, 여러분. 함백산 기슭에 도깨비집
그 청량 시점이 있는데 예, 거기에 보면은 해발 10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우리나라에 사실 1000m급 가까운 기술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있겠습니까? 아,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. 덕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름에는 무지무지하게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무지하게 눈이 많이 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서도 없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백산 뒤설계에서 나물 떴고 맑은 물 내려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은 아 나도 도깨비 당신처럼 그런 데 한번 살고 싶소. 아, 우리가 지향하는 신세계요. 또 뭐 이런 그 댓글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겨울에 그 눈이 와가지고 한번 한 반나절 한번 쳐보세요.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. 또 여러분들 그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. 아 정말 그곳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. 정말 너무너무 시골스럽고 멋지다. 그런 사람들마저도 여러분 와가지고 한 3-4일만 되면은 설금설금 짐 챙겨 다 서울로 올라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그래요. 자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모습하고 실제 거기에서 사는 분들의 그 실상은 좀 다르기 때문에 예, 여러분께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예, 우리가 그 시골에서 산다는 것이 예, 그렇게 만만한 일만 아니다. 자 이런 점도 한번 여러분께 강조 드리기 위해서 예, 도깨비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서 그냥 자면 입이 돌아갈 정도로 예, 선선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 옷을 지금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. 지금 아유 우리 터고 죽을 지경인데 저 뭐 야 전대가 다 있나. 자 모기도 없다고 맨날 한백산 도깨비 예, 궁시렁거리지. 또 산나물 많다고 또 뭐 그렇게 자랑을 하지. 또 이 집안에 들어가면 또 물이 또 여러분 조금 전에 안 보셨습니까? 그 물이 또 뭐 기가 막히게 일급수가 저 호스 4개로 그냥 콸콸 이렇게 하루 종일 나오기 때문에 나 수도세도 안 들어가지. 자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실 때는 좋은 점만 보여요. 좋은 점만. 저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혹여라도 시골에 내려가셔가지고 생활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예, 우리가 일단 마음의 어떤 준비부터 해야 될 것이고 심신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향하는 그 시골 물 맑고 공기 좋고 이런 곳에 일단 맞춰야 됩니다, 여러분. 맞추시고 그곳의 생활이 이 결코 목가적이거나 한가함, 편안함 이런 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. 이러한 실상을 한번 깊이 자각하시고 우리가 그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도시 생활을 만약에 떠나고 싶다 라는 그 그것을 결행을 하실 때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시골에 가서도 내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이웃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것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. 큰 도시에서 사시다가 지방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의 그 시골 생활이 실패하는 경우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내가 그래도 도시에서 뭐 큰 회사에 뭘 하고 있었는데